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삼오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29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관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보험사업이니까 이 사람이 협회죠.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 부과하는 거 맞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은 국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요. 2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덩치 큰 애, 국장이 부과하죠. 다시 한번, 협회, 거래중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덩치가 큰 애들은 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번,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과태료도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예요. 연수교육 500만 원의 과태료, 우리 5연수 이렇게 외우고 과태료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다. 3번도 맞고요. 4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공이죠. 개공이 변경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4번도 맞고요. 5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이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이 하는 거니까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다.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고 따로따로 해요.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따로.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따로. 지금은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이니까 등록관청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5번. 과태료 부과권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태료 부과권자 1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은 국장이 부과해요. 1번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2번을 외우시는 거예요.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500 과태료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100 과태료 시도지사. 이두 가지는 시도지사. 개공에 대한 걸 하더라도 이두 가지는 시도지사. 특히 아까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이 시도지사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개공에 대한 건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당한 표시 광고 개공이 500과태료죠? 등록관청. 개공이 확인 설명 똑바로 못했대요. 500과태료 등록관청.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아까 문제에서 변경 신고하지 않았어요. 개공, 등록관청.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2번만 빼고, 그러니까 2번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2번을.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500과태료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100과태료 시도지사, 이두 가지 시도지사, 나머지는 개공에 대한 건다 등록관청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